26번 자, fx는 f에 et-x래요. 뭐라고? et-x.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2에 t에 f가 얼마? 8이래요. 또 하나는 t-1에서 t 더하기 2에 f가 얼마? 10이 되지? 네. 뭐 구하래? t에서 t 플러스 1까지? 이게 관건이지, 이게. 이게.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지?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x는 t의 대칭이지? 네. x는 t의 대칭. 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봐봐. 셀프로 좀 보게 되면, 얘는 0을 기준으로, 아니죠. 맞지. 0을 기준으로 x만큼 떨어진 곳에서 함수 값이 fx죠. 이해해야 하네요. 맞지? 네. 얘는요, 어디죠? et에서 x만큼 뺐을 때, 맞아? 요 자리죠, 요 자리. 네. et-x 뺐을 때의 함수 값이죠. f의 et 빼기 x. 이해해야 하네요. 이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지? 이해해야 돼. 근데 x가 이렇게 조금만 와도 같다는 얘기잖아. 이해하노? 네. 그러니 요 가운데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하노? 네. 되죠? 원리는 저렇고, 그래서 저거 이렇게 찍어버릇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찍어서 원리를 파악하시고 나중 되면 자연스럽게 다 금방 돼요. 자, 얘랑 x의 부호가 반대지? 네. x의 부호가 반대예요. 합을 뭐로 나눠요? 합을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t가 나오죠. 이해하지?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푸는 거죠. 어디의 대칭이라고? t의 대칭. 그럼 t-2는 0인데? 네. 여기서 t까지 적분 치는 게 8이 되잖아. 네. t-1은 0이죠. 네. t-1에서 t 플러스 2. t 플러스 2는 0이죠. 네. 그러면 여기 적분 치는 게 8이면 여기서 적분 치는 게 8이죠. 대칭이니까. 네.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친 게 10이니까 여긴 2죠. 네. 이해하노? 네. 그럼 문제에서 뭐 하래요? t에서 t 플러스 1이야? 네. 그럼 또 대칭이네? 네. 그럼 여기도 2네? 네. 쉽지? 네. 여기 관건인 거예요. 이 문제.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27번. 자,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원장님이 소톡 해주고 있어? 네. 네, 안 해도 되겠고. 자, 아니, 다시 오고 다시 합시다. 자, 이거 보세요. 저번 시간 때 했나, 이거? 절대값 함수와 적분이야. 알겠지? 기본부터 보자. 기본부터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절대값 x dx 이러면 어떻게 해요? 2에서 2. 마이너스 1에서 0이랑 맞지? 네. 0에서 2로 나누는 거지? 네. 여긴 빼기 x고 여긴 x죠. 네. 이해하죠? 네. 자, 마이너스 1에서 3이야. 절대값 x-1 dx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음수죠? 네. 이거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양수죠? 네. 할 줄 알지? 어? 여기 이제 1번 케이스들. 그 다음에 2번. 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절대값 x dx예요. 어떻게 나눠요? t가 변수예요, 지금요. 몰라요. 네. 이해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t가 0수일 때. 그렇죠. 잘했어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게 요 새끼 범위지? 네. 그럼 지금 0부터 양수니까 그냥 쟤는 뭐가 돼요?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x죠. 네. 맞아? 네. t가 음수면 0에서 t까지 빼기 x죠. 네. dx. 인정하노 안 하노? 예. 인정하지? 네. 세 번째. 자, 인테그랄
0에서 0에서 t예요. x 마이너스 2 dt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t가 맞아요. t가 2보다 작으면 요 새끼가 0과 t 요 범위가 이 새끼 범위가 0하고 t잖아. 예. 이해해야 돼. 네. 이 새끼가 0하고 t니까 음수인 거지. 네. t가 2보다 작으면 맞아요. 네. 그래서 0에서 t까지 마이너스 x 더하기 2 dx 이러면 되죠. 이때 x다. 알겠니? 네. t가 2보다 커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 잘했어. 0에서 어디까지? x까지. 2까지는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지? 네. 그 다음에 2에서 어디까지? t까지. t까지는 x.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알겠지? 네. 1, 2, 3, 4, 1, 2, 3 알겠어요? 네. 어? 네. 잘 못해. 알겠죠? 너 이해하지? 이해하죠? 됐지? 그런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보세요. 이 새끼는요 절대값 x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네. 그죠? 그러면 0부터 t는 여기서부터 t가 여기 있으면 그냥 이면적이죠. 네. 2분의 1 t제곱이야. 맞지 이거? 왼쪽으로 봐도 맞잖아. 여기 t고 여기 t죠. 기록 1이니까. 네. 이해해? 네. 그죠? 근데 t가 여기 있으면 이 면적의 음수값이죠. 네. 그러니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나오죠. 이해해야 하네요. 네. 이게 그림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할 수 있어요. 1차식 정도는. 알겠지? 자, 여기가 2죠. 네. 자, 이렇게 있네. 0부터죠. 이해해야 하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0부터죠. 그지? 그러면 t가 여기 있으면 이 면적 쓰면 되죠. 네. 이해해야 하네. 네. 그거 계산해봐요.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t가 여기 있으면 이 면적에다가 이 면적 더해주면 되지. 네. 이해하지? 네. 그럼 이 면적은 얼마야? 2죠. 맞아 안 맞아?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그럼 이 면적은 얼마예요? 2분의 1에 t-2의 제곱이죠. 편하지? 그림으로 하면? 이 정도는 그림으로 하시는 게 편해요. 알겠노? 네. 자, 4번 할게. 정리해라. 영상 보고 나올 때마다 계속 해줄 테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렇게 0에서 2까지 t-x의 dt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마지막 건데 여보세요? 요 새끼 범위가 0에서 2죠. 맞아 안 맞아? 네. 적으면서 t죠? 네. 이 새끼 범위가 0에서 2예요. 네. 얘를 모르죠. 네. 제가 배우세요 이번에. 네. 이해해야 돼. 네. 맞죠? 그럼 어떻게 나누면 돼요? 쟤를요? x가 0보다 작으면. 이거보다 작으면. 네. 얘는 항상 양수죠. 예. 이해해야 돼. 네. 양수지? 네. 맞잖아. 네. 이 t가 0하고 2 사이에 있다며. 네. 맞아 안 맞아? 네. t가 0하고 이게 적분 범위가 이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 x가 0보다 요 값보다 작으면 저게 항상 양수잖아. 네. 그러니까 저건 t-x를 적분치면 되고. 네. 이해해야 돼. 네. 이해해?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어때? t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적분 범위가 0하고 2야. 네. 맞아? 그런데 x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네. t는 여기 있는 거지. 네. x는 여기 있잖아. 네. 그럼 여기는 음수죠. 네. t가 여기 있으면 음수잖아. 예. 맞아 안 맞아? 네.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죠. t가 얘는
0에서 어디까지는? X까지는 음수죠? 네. 인정해야 해. 네. 그리고 DT지. 네. 그 다음에 인테그랄. X에서 어디까지는? 2까지는. T-X의 DT지. 네. DS 안 했어? 네. 이해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T가 뭐보다 크면? X가. 그렇지. 2보다 크면 항상 음수죠, 이번에. 네. 그러니, 마이너스 T 더하기 X를 적분 치면 되죠. 적분 기호를 생략한 거야, 위아래는. 이해해야 돼. 네. 그래서 저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요 t의 범위가 0하고 2지. 맞아? 네. 그래서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생겨 나오는 거야. 이해해야 돼. 네. 알겠노? 네.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집에 가서 몇 번씩 해봐, 이해하면서. 알겠지? 네. 어려운 거야, 진짜 어려운 거야. 잘 못해요, 애들. 되지? 자, 그래서 27번 봅시다. 몇 번? 27번. 자, fx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절대값 t-x네? 네. dt죠, dt.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t에 t-1 dt에요? 네. 인정하면 안 하면? 네. 인정하죠? 네. 일단 요 뒤에 거는 2차 함수네요. 피적분 함수가. 네. 어? 네. 이거지? 맞죠? 그럼 0에서 어디까지래? 2까지. 2까지래 여기? 맞지? 그러면 절대값 쉬운 거니까 이 면적 두 개 더해주면 되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공식으로 하면 되지? 6분의 1이죠, 이 면적? 네. 더하기.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이거 적분 치면 되지, 그냥? 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 계산할 수 있지? 네. 오케이.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x가 뭐와 뭐 사이에 있대? 0하고 2, 0하고 2 사이에 있다면 얘는 좋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t의 범위가. t의 범위가 0에서 2지. 네. 근데 x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이해해 안 해? 맞아? 그러니 t가 여기 있을 때는 음수죠? 네. 그래서 쟤는 0에서 어디까지? x까지는 마이너스 t 더하기 x dt지. 네. 더하기. 그 다음에 x에서 어디까지? 2까지. 2까지는 t-x의 dt지. 네. 이해하면 안 하면? 네. 이해하죠? 그럼 적분하면 되네. t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이고 x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인정? 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xt죠, xt. 네. 맞지? 네. xt. x 들어가니까 x제곱. 인정? 네. 오케이. 더하기. 뭐하기? 더하기. 똑같이 하면 되지? 네. 그럼 2차 함수 나와요? 네. 알겠죠? 네. 지금 한 거 중요해. 알겠죠? 네. 자, 여기 봐봐.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아까 건 그림으로 해놓고 이건 그림으로 안 하세요. 돼요. 이 새끼는요, 피적분 함수는 T축으로 읽는 거야. 적분 변수가 T니까. 네. 알겠지? 그러면 x가 이렇게 있고 그림이 이런 그림이죠. 네. 이해해야 돼. 맞아요. 이해하죠? 네. 그럼 당연히 0하고 2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인정해야 돼. 네. 맞지? 0하고 2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네. 함수 쓰는 식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네. 0하고 2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세 개로 나눠서 면적을 구해주면 되죠. 네. 이해해야 돼요. 네. 첫 번째 했던 건 x가 2보다 큰 거죠. 두 번째 했던 건 x가 5보다 0보다 작은 거죠. 세 번째까지 x가 0과 2 사이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 더 편리하긴 해요. 네. 알겠지? 근데 이 부분은요, 식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알겠지? 네. 어? 항상 그림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1차 함수만. 네. 근데 x가 0에서 2 사이니까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센스가 없어. 근데 저런 조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 신경아. 미안 민재야. 미안하다고 신경아. 네. 자 28번. 진아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안 잡네. 네. 자 F에 마이너스 1은 0이고 GX는요 다들 열심히 하세요.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FT, DT 이렇게 맞죠? 네. G1은 얼마래?
G1은 마이너스 31이에요. 인정. 네. 절대값 GX가 마이너스 G3이에요. 인정하노? 네. 이게 세실근 같는데요. 몇 개의 실근? 세실근 같는데. 알겠죠? G-1을 구해봐 라는 문제죠. 네. F가 2차함수 라는 걸 빼먹었네. F가 뭐라고? 2차함수. F 최고차가 얼마예요? 양수요. 양수요 그냥? 네. AX제곱 이렇게 가는 2차함수래요. 맞냐? 네. 어떻게 풀래요? 일단 마이너스 1일 때 0이네. 네. 맞아 안 맞아? 네. 네. 맞죠? 네. 네. 마이너스 1일 때 0이야. 그러면 봐봐. F 입장에서는 그림으로 가면 마이너스 1. 인정? 네. 이렇게 두 가지죠 일단. 네. 이해해야 하네요. 두 가지예요. 이 둘을 뭐 한 방에 식으로 구현을 하자면 fx는 a의 x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도 구현은 가능하죠. 네. 이해해야 하네. 네. 알겠지? 어? 네. 이게 요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얘 갖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g-1. 그래. g의 마이너스 1은 0이죠. 네. 이게 1번 무조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f 이것도 무조건 하라 그랬지 내가? 네. 알겠죠? 이거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네. 네. 이걸로 가게 되면 맞죠? 네.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죠. 네. 증가 감소 증가예요. 네. 맞아? 네. 근데 g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0. 0이네. 어 그럼 여기 0이죠. 네. 이게 x 축이네. 네. 여기는 얘가 x 축이네. 네. 됐지? 그랬더니 g1이 빼기 30이네. 네. 이 그림은 아니죠. 네. 내가 마이너스 1, 1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양수잖아. 네. 이해해야 하네. 네. 이해했어? 네. 이해하죠? 됐지? 그럼 이 그림이네. 네. 어, 계속 그림이 좀 계속 이쁘니까 계속 그림으로 볼게. 절대값 GX는 이 새끼가 세실근 갔는데 네. 실근 개수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로 푸는 거야. 네. 알겠죠? 실근 개수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럼 절대값 GX잖아. 네. 맞아 안 맞아? 네. 이해해? 네. 그러면 머리 좀 쓸게. 마이너스를 넘겨도 되지? 네. 이해하지? 네. 그럼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꺾이죠? 네. 맞아 안 맞아? 네. 이거 꺾이는 거 아니야? 네. 이거 꺾이는 거잖아. 오. 이거지? 네. 이해해 안 해? 네. 아니 위에 좁으니까 머리 좀 쓰겠다고. 이해했어 안 했어? 네. 이해하지? 네. 그러면 G3은? 붙어서 실근 세 개네? 네. 그럼 여기 붙어야 세 개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C분의 여기가 3이네? 네.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네. 어머? 여기 5네? 네. 오, 얼마나 좋아. 맞지? 네. 그럼 GX는 A의 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5죠? 네. 그러고 나서 G1은 마이너스 32를 쓰게 되면 A 구할 수 있죠? 네. 이해했어? 네. 간단하지? 네. 근데 저 옆에 있는 점이 G3일 수도 있죠. 어디? 저 극소점을 그냥 3이라고 두고 할 건데 혹시 옆에 있는 게 모르죠. 제가 하는 말 이해해? 잘못했다는 거 알겠어? 너 지금 여기가 3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그런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이제 정신병자 새끼 이게 GX거든? 어? 이게 GX고 파란색으로 한건 절대값 GX 옆에다 빼기 단 거거든? 네. 이게 어떻게 G3이 되니? G3은 여기 있는데 그게 뭔 소리야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아니죠. 여기가 3이면 이게 G3 아니야? 네. 이게 G3이잖아. 쟤 어떻게 좀 해봐! 이게 절대값 GX이지. 아, 죄송합니다. 맞지? 이게 절대값 GX고. 그럼 G3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3이 적이라면. 네. 이해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됐지? 네. 이거 3일 수밖에 없지. 됐어요? 네. 괜찮아. 아주 멍청한 질문이었어. 뭐 그럴 수 있죠. 선생님도 말도 안 되는 실수라고 하는데 뭐. 이해했지 이제? 네.
아니 몇 번이야? 29번은 예를 해주고 싶었어요.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ft dt야?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x 더하기 1에 fx에 그 다음에 더하기 f-1이죠. 맞죠? 이제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근데 무조건 성립해요, 그죠? 네. 그 다음 미분하는 거죠? 네. 그럼 fx에요? 네. 얘 미분하면 2 아까 곱해놓자 x1이죠? 이거 1이죠? 네. 미분하면 그 다음에 fx에 더하기 f-1이야? 네. 그럼 더하기 이제 미분하면 아직 그대로 쓰면 x 더하기 1이지? 네. 그 미분하면 f 프라임 x예요? 네. 그럼 계산하면 fx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냐? 이해해 안 해? 네. x 더하기 1에 f 프라임 x 맞아요? 네. 이해하지? 네. 그러면 뭐야? 뭐가 보여? 1차요. 1차요. 뭐가 보여? 함수값의 차가 보이네. 맞지? 함수값의 차가 보면 뭐 만들라고? 평균 변화율 만들라고. 예. 이해하지? 이렇게 하면 해설처럼 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뭐야? 평균 변화율이네. 네. 그죠? 뭐하고 뭐해? x, fx랑 맞아? 마이너스 1 이거 둘의 평균 변화율이지? 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 fx죠. 네. 그럼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거야? 네. 이해해 안 해? 그게 뭐랑 같대요? 이 점에서 접선과 같아야 돼요. 네. 아니지. 이 점에서 접선과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접해야지 이렇게. 곡선이. f가?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안 해?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이 기울기가 맞아 안 맞아? 어? 이 점에서 곡선의 접선과 같으려매. 네. 그럼 이렇게 접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 x가 변수 아니야? 예. 그럼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가능해야지. 그럼 여기서도 접해. 그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도 접해.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서도 접 모든 점에서 접해야 되는 거지 지금? 네. 그럼 그냥 직선이죠.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식은 그냥 직선을 의미하는 식이에요. 네. 알겠노? 네. 그러면 fx를 ax에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2라고 놓고 이제 나 조건에 대입해서 조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어? 네. 함수값에 차가 보면 뭐 만들으라고? 평균 변화를. 네. 알겠지? 함수값의 차가 보이면 평균 변화율. 자, 그 다음에 30번. 예. 이거 킬러 문제예요. 실제 수능에 나왔다. 함수 fx가 있고요. f0은 0보다 크대요. 네. gx는요. 무슨 x? gx.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예요. 이거의 절대값이죠. 네.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이거죠? 맞죠?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5, 여기가 8이죠. 이해하노? 맞죠? 기억. f 해보세요 이제. 기억. fx는 0은 실근이 몇 개? 3개. 니은. f'3은 음수? 맞아? 네. 디귿. 인테그랄 m에서 m 더하기 2죠. 네. fx dx가 양수니. 예. 양수죠. 양수인 m이 3개니. 네. 맞지? 네. 자 이제 해보자. f 몇 차라고 줬어요 맨 처음에? 3차?
맞죠? EF가 3차래요. 3차. 나 보세요. 이거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지금 내가 아는 놈의 그래프가 이거죠. 네. 그 이거지? 네. 잘 들어. 이거죠. 근데 그 새끼는 절대값 함수예요. 예. 그러니 이 새끼를 그리고 음수를 꺾어 올린 거죠. 네. 그런데 이 새끼는 보면 F는 3차니까 이 새끼는 4차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4차 그래프 개형을 알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 여기서 음수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거 가능하죠. 이해해요, 안 해요? 네. 이게 이 새끼 그래프죠. 이해해요, 안 해요? 네. 또 가능한 게 또 뭐죠? 서구청에서 모르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 이것도 가능하죠.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이해해요, 안 해요?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둘 다 그려놓고 하면 돼요. 됐어? 이해하노? 네. 되지? 둘 다 그려놓고 하면 돼요. 나 보세요. 그래서 이거죠. 맞아? 0258 이 그림에 대해서 봅시다. 어? 네. 이게 지금 뭔 그림이야? 0에서 x까지 0에서 x까지 fx, ft, dt지? 네. 인정하노? 네. 그러면 이거 미분한 게 fx 아니야? 맞아요. 그럼 fx가 0인 지점도는 0이네? 네. 맞아 안 맞아? 힘내라. 2점 지나고 2점 지나고 2점 지나지. 네. 감소하네. 네. 음수네. 증가하지. 양수네. 음수네. 양수네. 맞지? 네. fx 그리는 거야. 3차죠? 네. 이 그림이네. 네. 여기가 0이지. f0이 음수네. 네. 이 그림 아니죠? 예, 아닙니다. 양수라며. 네. 맞아?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그림이네. 이제 이 그림이지. 네. 맞아 안 맞아? 이하노? 네. 자, 힘내세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파이팅. 네, 이렇게 있고 이런 점을 지나지. 맞죠? 네. 증가하네. 이 그림이지. 네. 그럼 여기 0이니까 양수 맞죠? 네. 이게 fx죠. 이해하노 안하노? 네. 이해하죠? 네. 그리고 또한 뭐라고? 그리고 또한 나는 이 새끼를 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죠. 네. A에 X에 X-2에 X-5에 이렇게 식으로도 구현 가능하죠? 네. 네. 맞아 안 맞아? 네. 이해하지? 네. 오케이. 봅시다. 기억 참이지? 네. F 프라임 3은 음수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F 프라임 3? 2, 5. 이거 fx 찾아야지. 네? 아, 그냥 그림에서 2, 5 사이에서 변곡점이 오면 되니까 그 왼쪽에 있으면 음수다라고 보면 되는 거. 어디? 그 저기 2, 5 사이에서 그러면 2, 5 사이면 2분의 7이잖아. 3.5잖아요. 어.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고 기울기가 없잖아. 저거 2랑 5가 아니잖아요. 이 5 사이에 저기 중간이 3.5 아니야? 중간이랑 그게 없지. 중간이 아니야? 중간이 아니지. 아 그래? 네가 방금 한 행동은 뭐냐면 네. 수능에서 어떤 도형에 주어지고 이 새끼 몇 도게 물어봤더니 이 새끼 한 30도 되겠네? 30도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아, 여기가 아니라고. 대신 아니다. 아니라고. 저게 무슨 2차 함수 1분이야 이 새끼야? 어? 2차 함수 1분이냐고 여기가. 2차 함수야 여기가? 아니요. 내가 4차 내가 안 가르쳐줬어. 아 언제 가르쳐줬는 거구나.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은요. 요 새끼가 대칭축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만큼은 얘가 대칭축이죠. 아니라고! 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지? 어? 아니야. 이해하죠? 음수 같은데?
내가 이거 정교한 그림이 아니잖아 얘들아, 그죠? 네. 정교한 그림이 아니에요. 맞죠? 극소점이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이쪽으로요.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3에서 양수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림만 보고 막 가시면 안 되죠. 그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닌데. 이해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F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야? 네. 아, 저 미분 어떻게 해요? 와, 미분하세요? 미분하고 또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너무하네. 해설 줘봐라. 근데 해설 없어요? 나도 없는데. 해설 있는 사람. 설마 다 대입했을라고. 다 대입했는데. 에이? 네. 그 밑에 디귿도 다 대입했냐? 뭐야? 야, 이거 진짜 니은은 오바다. 아, 씨. 아, 뭘 오바야. 아, 그러네. 전개하면 편하네. 전개하면 되네. 야, 봐봐. 먼게 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AX 몇 승? 4승. 4승. 마이너스 이거 3개 더하면 얼마? 7에다 8 더하면 15야? 네. 15X 제곱? 3승. 어, 3승. 맞지? 네.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10? 네. 이렇게 곱하면 40? 네. 이렇게 곱하면? 16. 그러면 50에다 66? 와. 어? 네. 66X 제곱? 그 다음에 3개 다 곱하면 얼마? 2, 50, 80? 80X? 이거네. 이거 한 거야, 이거 옛날에 중학교 1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전개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이거 X3승이야. 마이너스 다음 하나씩 더하지?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앱이 두 개씩 곱해서 X 달지? 네. 그 다음에 3개 곱해서 이렇게 쓰잖아. 이해 안 해? 그거 한 거예요 지금. 됐니? 네. 그럼 지금 현재 보니까 현재 보니까 A가 음수지 얘들아? 네. 여기다가 미분쳐서 3 집어넣어봐 이제. 미분 두 번 해야죠. 저 백스 맞나? 맞아요 백스. 아우 새끼 예리한 새끼. 이해하죠? 맞죠? 이거 미분 두 번 해서 이제 집어넣어? 네. 알겠지? 어? 네. 집어넣으라고. 됐지? 예. 네. 그러면 니은 틀렸다고 나왔지? 니은 양수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봅시다. 디귿번. 디귿번은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해봐. 알파에서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가 f 베타에서 f 알파 뺀 거 맞죠? 맞지? 아까 한번 했죠. 도함수 정적분은 두 번째 내용이 뭐였죠? 도함수가 x축 1과 이루는 면적만큼 함수값의 차가 발생한다. 도함수 함수값의 차가 발생한다. 한번 다시 점검하고 갑시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알파 베타지. 이게 f 프라임이에요. 짜란짜란 하고 증가 감소 증가지. 이게 f고 이게 f 알파지. 이게 f 베타죠. 맞아? 자, 이 왼쪽은요. 이 왼쪽은 이 면적 맞지, 얘들아? 네. 맞죠? 그 다음에, 태영아, 이 오른쪽은요. 여기서 이거 뺀 거 맞아요? 네. 맞지? 네. 그러니까,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만큼 본함수의 함수값 차가 발생하는 거죠. 네. 이해해? 나 그래서 보세요. 3차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 3차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얘가 더 큰 거 확실하지? 네. 그러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해 안 해? 네. 이 면적만큼 함수값 차가 발생한다고. 이 면적만큼 함수값 차가 발생한다고. 이해했어 안 했어? 네. 이해했지? 네. 이해하죠?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2차 함수는 뭔 층축이 있어? 대칭축이 있으면 가운데가 대칭축이지. 네. 맞아? 네. 그러면 내가 같은 간격 떨어져 있으면 이 두 면적이 어떻다? 같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어떻다? 그래서 얘가 점대칭점이라고 그랬지. 예. 극대극소의 중점. 그죠? 점대칭점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 길이 같고 이 면적 같을 거라고. 이해?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당연히 같을 거라고. 네. 이해 안 해? 네. 알겠지? 이 내용을 이용해서 디귿번을 풀 거야. 그러면
해설처럼 안 풀어도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아, 이 그림 갖고 하자. 이 그림 이 그림이 뭐야? 이 그림이 이 새끼 그래프지. 맞아 안 맞아? 이 새끼 그래프잖아. 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도함수 아니야? 네. 이게 도함수 정적분이네. 네. 맞아 안 맞아? 네. 도함수 정적분은 본함수에서 뭐라고? 함수값의 차. 이게 본함수야? 네. 이거 미분하면 이 새끼 아니야? 네. 요 새끼 아니냐고? 네. 맞아 안 맞아? 네. 이해했지? 이게 이 새끼가 본함수. 네. 이해해 안 해? 네. 이 새끼가 도함수. 그러니까 도함수 정적분은 본함수의 함수값 차라고. 네. 이해해 안 해? 네. 맞죠? x에다 5 집어넣으면 얼마야? 0. x에다 5 집어넣으면 0이죠? 네. 여기서 5 집어넣으면 이거잖아. 네. 이해해 안 해? 네. 이해하지? 네. 이걸 이용하면 잘 봐. m에서 m 더하기 2지. 어? 네. fx, dx가 양수가 되는 정수 m 구해라 이거야? 네. 정수, 자연수 m이야? 네. 이거 몇 개냐 물었네? 네. 맞죠? 네. 도함수 정적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럼 네. 본함수에서 함수값 차라고. 네. 이해했어? m에다 1 넣어보세요. 1은 여기 있지? 네. 3은 어딨어? 이쯤 있네? 네. 자, 근데 1 넣으면 1에서 3까지잖아. 네. 그러니까 누구에서? 3에서 이거 빼는 거지. 네. 음수네. 네. 형님 안 하지? 2면 2는 여기 있네. 네. 4는 여기 있네. 네. 그럼 여기서 이거 빼는 거지. 네. 역시 음수네. 네. 이해 안 해? 네. 맞죠?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3은 여기 있지? 네. 5는 여기 있네. 네. 그럼 여기서 이거 빼는 거지. 네. 어? 양수네? 네. 그러니까 M은 3 돼요 안 돼요? 돼요. 3 되지. 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4는 여기 있네. 6은 여기 있네. 예. 그럼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어쨌든 또 양수네. 네. 그럼 4도 되죠. 네. 또 5는 여기 있네. 네. 7은 여기 있네. 네. 어쨌든 양수죠. 네. 이해해야 돼. 네. 자, 6 들어가면 6은 여기 있네. 8은 여기 있네. 여기서 빼니까 음수죠. 네. 7 들어가면 7은 여기 있네. 9는 여기 있네. 음수. 여기서 빼니까 음수죠. 네. 뒤에서 음수인 거 보여 안 보여? 이거 세 개 맞지? 예. 이해했어요? 자, 다시. 이 새끼가 이 새끼죠. 네. 맞아 안 맞아? 이게 본함수라고. 네. 이게 도함수고. 그러니까 도함수 정적분은 본함수에서 함수값 차라고. 네. 잊어버리지 마. 네. 31번.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인테그랄 A에서 A 더하기 5까지 fx dx 인정? 네. 이거 주기 함수죠? 네.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네. 세모로 1 2야 2? 네. 이거야 이거? 네. 이렇게 그려지죠? 네. 맞죠? 자, 주기 함수 하는 방법 첫 번째, 이 길이 얼마예요? 네. 5네. 네. 그 5니까 이거 한 주기가 얼마야? 2요. 2네. 이 면적 1이면 면적 1이야? 네. 한 주기 면적이 적분값이 2죠? 네. 그러면 4에다가 4만큼 빼낸 거야 내가? 네. 그리고 앞에 거 잡으세요. 이만큼 남은 거지? 네. 이해해 안 해? 네. 알겠어? 네. 아, 그냥 3만큼 빼놓고 앞에서 내가 남은 것만 앞에서만 잡으라고. 이해해요 안 해요? 네. 이해했어? 앞에서만 잡으라고. 그러면 A에서 A 더 이 새끼가 최소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응? 네. 요 길이가 얼마죠? 1이요. 1이네. 어디 있을 때예요? 또 아까 했지? 아. 이해 안 해? 네. 이렇게 있을 때가 면적이 최소죠. 네. 여기가 A고 여기가 A 더하기 1일 때. 이 높이가 같을 때. 이해한 거 안 하노? 네. 왜 그러게?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또 오른쪽으로. 오른쪽 조금만 움직이면 이만큼 늘어나죠. 네. 이만큼 줄어들죠. 네. 는 게 많아, 준 게 많아 하면 는 게 많죠. 네. 이해해야 해. 네. 알겠어? 그래서 A가 얼마일 때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편해요. 높이가 같을 때 면적이 최소예요. 알겠어? 네.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식으로 하면 A부터 1까지 이함수 쓰시고, 알겠어? 1에서 A 더하기 1까지 이함수 쓰셔서 이 새끼 최소값 구하시면 돼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예요. 알겠지? 네. 34번 자,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의 FX죠. 맞아? 이게 뭐야? 이게 기함수라는 거죠. 무슨 함수? 기함수. 자, FX는 X는 1에서 뭘 가죠? 극대 3을 갖는데요. 맞냐? 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 더하기 2의 절대값 F 프라임 X 이거야? 네. DX 인정하노? 네. 되죠? 값을 구하시오. 자, 선생님 보세요. 뭐 요거 보기 전에 여기 뭐 우함수 기함수라는 문제 기함수라는 등장을 시켰고 내 눈에 요게 보이거든요. 네. 그럼 내가 뭐하라 그랬지? 이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하라 그랬어 내가. 네. 알겠어요? 네. 위아래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반드시 판단하시라고. 네. 알겠죠?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야? 이게 본함수가 기함수잖아. 네. 그럼 미분치면 우함수죠. 네. 알아? 네. 그럼 이 새끼는 그 원래 우함수네? 네. 맞아 안 맞아? 네. 맞아? 이해하지? 네. 그럼 얘도 우함수죠? 이해해야 돼. 네. 얘도 우함수네? 그럼 요렇게 하면 하나 많아지? 왜? 설명 안 했어 내가? 자, 여보세요. 마이너스 A하고 A 이렇게 나오면 이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라고, 알겠지? 네. 그래서 저 새끼가 우함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2 곱하기 0에서 A까지 F라고 쓸 수 있죠? 네. 기함수면 0에다 때려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해하지? 네. 그 다음에 이거 아셔야죠.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우함수 합성 우함수, 우함수 합성 기함수, 기함수 합성 우함수, 기함수 합성 기함수, 빼기 동일, 나누기 동일.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산하게 되면 무슨 함수냐고, 우함수냐고 기함수냐고, 결과물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우함수는 x 제곱 놓고 생각하세요 그냥. 기함수는요 x 3승이나 x 놓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는 우함수 느껴지죠. 얘는 아무 함수도 아니죠. 얘는 기함수 맞아? 우함수 얘는 기함수 우함수 맞지? 자 얘는 우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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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함수죠. 이해해 안 해? 이거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함수 미분하면 무슨 함수? x 제곱 생각하세요. 기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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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분했지, 니네가? 네. 그걸 잘 접근해보세요. 무슨 함수? 나오네? 네. 맞죠? 기함수 미분해보세요. 무슨 함수? x 3승 생각하세요. 네. 우함수 나오죠? 네. 3x 제곱이니까 접근해보세요. 3x 제곱, x 3승 더하기 c 나오죠? 네. 그래서 뭐예요? 기함수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y축 위에 점대칭 함수야. 네. 이해하노 안하노? 네.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플러스에서 원점 지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기함수로 바뀌는 거야. 네. 알겠죠?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성질 아무리 복잡한 함수를 줘도 내가 뭔가 성질을 파악할 때는 우함수는 x제곱 기함수는 x나 x3승 놓고 생각하세요. 다 성립해요. 알겠노? 네. 됐지 이제 그러면? 네. 그럼 얘가 우함수고 넌 기함수니 둘이 곱하면 무슨 함수? 기함수니까 0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우함수지? 네. 그럼 2에서 0에서 1까지 F'X dx 인정해? 네.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4죠, 4. 네. 이해하지? 네.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표현해보자. 원점 대칭인데 x는 1에서 5래? 그때 이게 좀 아니네 그럼? 원점 대칭이잖아. 그림이 원점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럼 여기 1이 극대일 수가 없잖아. 네. 그럼 그림을 뒤집어야죠. 네. 뭔 집어? 뒤집어요. 그렇지. 이거죠? 네. 그럼 여기가 1 아니야? 네. 그럼 1대 얼마야? 루트 3. 3이요. 알아? 네. 알고 있으면 편해요. 네. 1대 루트 3이고 이게 3인 거지. 네. 그러면 fx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네. x 빼기 루트 3, x, x 플러스 루트 3. 맞지? 네. 그러니 ax의 x제곱 마이너스 3. 인정? 네. f1을 집어넣으면 얼마? 하면 a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됐지? 네. 끄세요.